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80회네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문성길 선수 특집으로 1부와 2부에 나눠 얘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은 문성길 선수에 대해서 3부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복싱 매니지먼트 이사이신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사이신 이성열 이사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영원한 복싱 팬이신 김용문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세 명이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무라 겐지와의 그 부상 판정승까지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그 이성열 이사님께서 그 약간 선수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 고바야시 아, 문성길 선수와 마스무라가. 마스무라 겐지 선수 그 얘기하다가 이제 저 기억에 오류가 있어서 그 마스무라 겐지 선수가 아니고 다른 선수였는데 그 이름을 지금 좀 그때 당시 착각을 해가지고 마스무라 겐지 선수를 그 고인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 그럴 그런데 수 거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른 분으로 아마 나중에 제가 알게 되면은 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이제 토크에서 한번 얘기해 예 주시고요. 네. 일단 마스무라 겐지 선수는 잘 살아 계시다고 아, 예. 합니다. 고향에서 아주 잘 살고 계시네요. 아, 죄송하네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워낙 많은 선수들을 또 저희가 언급을 하다 보니까 기억의 오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무라 겐지님 죄송합니다. 이제 코나두 전으로 가볼게요. 이 얘기를 1부 순서 때부터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때 문성길 선수가 군복무 중이었단 말이죠. 네. 그것도 현역병이었고요. 현역신경으로 봤는데, 그래서 이게 70일 휴가를 얻어서, 이게 케냐의 김갑수 관장님이 하시는 그 체육관의 훈련 캠프를 차리고, 시차 적응을 해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준비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그 문성길 선수를 그 방어전을 출국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그 많이 힘을 써줬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많은 권투계에 계신 그쵸. 인사들께서 네. 특히 지금 뭐 고인이 되신 심양섭 그전 WBA 수석부회장 그분께서 이제 이 당시에는 권투위원회 부회장이셨는데 상당히 그 많은 그 애를 썼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쨌든 문성길 챔피언의 타이틀을 그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문성길 선수는 또 확실한 결과로 그분들에 대해서 보답을 했고,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이번에는 타이틀 지키기가 어렵겠구나.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갤럭시에게도 1차전을 부상 판정으로 조금은 찝찝하게 이겼지만, 결국 2차전에서 적지에서 타이틀을 풀었었기 때문에, 코나두전에서도 비슷한 어떤 그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문성길 선수가 괴물이죠. 그런 우려를 정말 그 불식시키기라도 하듯이 놀라운 그런 KO승을 거두면서 코나두를 그 거의 짓밟아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아시안 게임에서 두 번이나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복무를 해야 된다는 그 울분을 그냥 코나도한테 다 풀어버리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리가 있습니다. 코나도의 한쪽 팔이 금이 갔다는 얘기가 실감났는데 가드에 금이 갔다는 얘기가 있을 그건 정도로 나중에도 무슨 뭘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어쨌든 이날은 뭐 2라운드부터 확실하게 다운을 뺐고 코나도가의 발이 나중에는 움직이질 않은 것 같아요. 3라운드인가 4라운드부터 3라운드부터 코나도가 발이 아예 링바닥에 붙어서 붙어서 움직이질 못할 정도로 크게 데미지를 입고 네, 아무튼 가장 문성길 프로 아마추어 커리어에서 가장 호쾌한 승리 그것도 해외 원정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에서 벌어진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아마 처음 승전보를 한 시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또 역사적인 새로운 역사도 바로 세운 날이 예, 바로 이 그래서 3차 더, 방어전입니다. 예, 더 불가사의한 것이 갤럭시와의 경기예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실전형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실전형 선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황준석, 문성길, 김용광 이런 선수들은 실전형 선수 같아요. 자기 스타일에서 최고치의 그 수준의 시합을 할수 있는 선수라 문성길 선수, 황준석 선수 같은 경우는 맷집과 힘으로는 그 세계 어느 무대에 나가서도 결코 밀리지 않고 해볼 만한 선수고
김용광 선수 같은 경우도 스피드와 그 체격 조건으로 인해서 아웃복싱으로만 한다면은 뭐 어떤 나라에서 해도 불리한 시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해외 시장, 뭐 소위 말하는 메이저 시장에 보내도 충분히 뭐 경쟁력 있다고 꼽는 선수가 뭐 문성길 선수도 있고 지인진 선수도 있고 또 홍수환 선수도 그럴 수도 있고 컨디션만 조절 잘한다면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믿고 내보낼 볼수수 있는 있는 선수. 예. 시합. 상대와 대륙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실 그런 선수로 저는 유명우 선수를 꼽고 싶은데 유명우 선수가 나가지 못한 이유는 분명해요. 그쵸. 갈 데가 갈 데가 없었어요. 없었죠. 왜냐하면 또 프로 선수라면 자신의 몸값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만한 대우를 하고 유명우 선수를 불러줄 데가 없었다는 그쵸. 말이죠. 카발이 너무 늦게 조금만 나왔죠. 일찍 예. 나왔으면. 조금만 3년만 일찍 나왔었어도 대단했겠죠. 통합전으로. 대단했죠. 그 마지막에 카발의 오퍼가 들어왔을 때는 또 너무 낮은 대전료를 대전료. 제시했기 때문에 그 대전료를 받고 간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자존심이 컸죠. 또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정말 해외 어디에 내놔도 그 안심하고 볼수 있는 그쵸. 그런 선수가 어서 빨리 좀 나오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코나두아의 그 옵션을 통과하면서 이제 그 3차 방어에 성공을 했고 이제 롱런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91년 7월에는 어네스트 포드 이 선수를 불러서 그 4차 방어전을 갖게 되고요. 역시 파나마 선수죠, 이 선수도. 그렇죠. 이 선수가 그때 카오사이한테도 얼마나 갔었죠? KO로 간것 같긴 한데 4라운드인가 카오사이 예, KO로 진건 맞아요. 몇 라운드였는지 갑자기 초장인데 잘 기억이 안 4라운드로 나네요.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초반 나름 그래도 경험이 있는 관록이 있는 선수 약체 그냥 선택 방어전이 아니라 예, 나름 기교파 6라운드 KO가 아닌가 아, 싶기도 하고요. 이 선수가 전형적으로 아웃복싱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그때 벤텀급에서 방어전 했던 에드가 몬세라트하고 비슷한 뭐 약간 그런 그런 체형, 느낌의 예, 그런 체형 그런 느낌의 선수인데, 선수라. 예, 아무튼 문성길 선수가 파나마 선수한테는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오는 사파타, 예, 철진한 사파타를 또 1라운드에 잡아버리는 거 보면 파나마 선수한테는 뭔가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리듬이 있는 것 그러니까 어정쩡한 기교파는 같아요. 통하지 않는 거죠. 그 기교가 문성길 선수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상대성으로도 완전히 밀려버리는 예. 그런 결과가 된것 같습니다. 그뭐 그런 면에서 카오사이 갤럭시와 참 비슷해요. 갤럭시도 그 어줍잖은 그 물론 세계 최 정상급의 기교를 가진 선수들이지만 갤럭시에게는 거의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 갤럭시는 문성길 선수와는 또 다른 스타일인데 두 선수가 스타일은 다르지만 비슷한 점은 많잖아요. 그 하드 히터의 또 어떤 내구력, 스태미너 이런 부분을 가진 좀 강인한 그런 챔피언들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문성길 선수와 좀 비교가 많이 될것 같고 시간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가상 대결도 다시 그쵸, 한번 얘기를 재밌을 것 해보겠습니다. 같아. 어네스트 포드를 KO시키면서 4차 방어에 성공을 하고 91년 12월 22일 이날 이제 그 톨삭 풍수파 선수를 맞아서 5차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이날이 SBS 개국 기념 시합이었어요. 그래서 이경현 선수가 리카르도 로페스 미니멈급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했고 문성길 선수는 방어전을 갖는 더블 이벤트가 이제 벌어지게 그래서 됐었죠. 전이 시합을 못 봤어요. 저는 울산 살 때, 울산에서 SBS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 울산에 몇 년까지 사셨어요? 92년도 여름에 올라왔으니까 예, 저는 문성길 시합 선수는 SBS에 해준 걸못 봤어요. 아, 그랬겠네요. 근데 그때 당시 복싱 매니아 몇 살이셨죠,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면은 나중에 그 테이프를 구해서 볼 생각도 못했나요,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 아예 그런 걸 아, 그런 못했죠. 생각을 저는 못하고 나중에 TV 봤죠. 나중에. 라이브로만 나중에. 시청을 하는. 예, 저는 뭐 라이브로만 봤었죠. 해주면 중계 해주면 보고 안 해주면 못 보는 그런 못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그 테이블 구해서 보겠다는 생각은 감히 아마 못 누구도 하죠. 못할 겁니다. 그때 이제 메인이 이경현 선수 시합이었나요? 아, 이게 문성길 선수의 방어전이 메인이었죠. 더블 메인이었지만 이 경기를 더 늦게 했고 이경현 선수 시합을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이 톨삭 풍수파가
문성길 선수가 아니었다면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줬던 선수예요. 네, 저는 뉴스로 봤어요. 뉴스로 이걸 뉴스로 5차 방어 성공 이게 뜨는 단신으로 보고 아우 했구나 문성길이 오늘 그때 알았죠. 뭐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톨사 퐁스파 선수가 이제 갤럭시 형제들하고 연습을 예전에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선수 얘기로는 문성길 선수 주먹이 확실히 셌다고도 그렇게 들었어요. 아, 이 선수의 매니저가 얘기했던 건가요? 아니, 그 선수가 얘기했습니다. 아, 톨사 제가 이제 해외에 직접. 있을 때 제가 아시는 그 저 격투기 선수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관장님이 이 톨사 퐁스파하고 좀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확실히 원펀치로는 문성규 한국의 문성규 선수 주먹에서 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톨사 퐁스파도 상당한 하드펀치였어요. 네. 문성길 선수의 그 내구력이 아니었다면 아마 먼저 넘어갈 수도 있는 시합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어쨌든 결국 치고 받다가 좀 비참하게 퐁스파가 되죠. 머리를 돌리고. 네. 그렇죠. 네. 이때까지가 가장 정말 정점에 있었던 문성길 선수의 마지막 뭐라 그래야 되나 최전성기 시합이라고 그래야 되나 경기력이 예. 근데 해가 바뀌니까 이제 실질적인 나이가 서른 살이 넘어가시네요. 예, 이제 해가 바뀌고 이제 일리가 있네요. 조금씩 좀 에이징 커브가 오는 예, 시기였기 때문에. 알만도 살라자로 전부터 야 이거 경기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확실하게 그 이긴 시합은 사파타 시합. 뭐 살라자르전도 확실하게 이겼지만 이 시합은 이제... 좀 너무 심판이 너무 이르게 또 중단시켜 버리고 또 7회인가요? 문성길 선수가 펀치를 맞고 다리가 풀려 버리는 모습을 확실하게 다리가 풀린 게 딱 눈에 보일 정도로 야 위험하다라는 느낌을 그 받았고 문성길 선수 다리가 풀렸을 때는 그 기존에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시합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그런 반짝이 주먹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문성기 선수가 그 모습을 보여도 진다라고 느낌을 안 했는데 이때는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 잘 뭐라 그래 경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 경기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다는 느낌이 계속 팽배해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맞고 한번 흔들리니까 위험하겠구니 했는데 8라운드 기사회생에서 유효탄 몇 대 막 다운도 시키고 살라자르가 이제 흔들리는데 그때 심판이 바로 그냥 또 얼른 말려버리시죠. 얼른 친한파 심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시합부터 문성길의 예전 경기력이 아 예전 이제는 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근데 이게 좀 희한한 게 어네스포드전과 톨사퐁스파전이 7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했고 톨사퐁스파와 알만도 살라데르전도 네, 또 7개월 만에 하네. 텀인데 이때 이게 텀이들이 좀 길었네요. 가장 긴 텀이었 시합했던 것 같아요. 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네. 이때부터 아무래도 좀 잡음이 뭐 이 내부에서부터 조금씩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었겠네요. 뭐 중계 스케줄도 3-4개월을 이제 항상 이렇게 지켜가면서 그 시합을 가졌었는데 88 프로모션이 조금씩 흔들리던 그런 시기와 이제 좀 맞물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복싱 인기가 이제 떨어져 가면서 중계권료 자체가 줄어들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관중도 80년대 그런 구름 관중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만 명이 수입이 좀 줄어들었죠. 안 들어오는 그쵸. 80년대만 해도 만 명이 넘는 체육관에서 시합을 90년대에는 거의 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 거의 호텔이나 같아요. 이렇게 80년대만 하더라도 뭐 만 명, 12,000명 가득 채웠던 시합장이 많았었는데 뭐 2만 명이 넘는 네. 선인 체육관 시합도 네. 많이 있었고요. 근데 문성길이 90년대 버린 문성길 선수의 시합은 5,000 5천에서 6천 정도의 규모의 그 시합장에서 시합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5-6천 명의 관중도 대관중인데 그런 그 경기장이 꽉 찬 모습을 어쨌든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90년대 문성길 선수의 그 경기에서는 외려 프로 데뷔하고 세계 타이틀 따기 전에 그때는 꽉 찼어요. 꽉 찼어, 그때는. 넓은 경기장들에 만원 관중 앞에서 이렇게 시합을 했었었는데 국내 프로복싱의 어떤 약간 그 몰락해가는 그런 시기와 이제 그 같이 그 가는 그런 인상을 좀 주고 있고요. 알만도 살라자르에게 어쨌든
조금 이르지 않느냐 라는 그 논란의 그 레퍼리 스톡으로 그 6차 방어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전 벤텀급 세계 챔피언 그레그 리차드슨을 맞아서 7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이 선수도 또 미국 국적이죠? 그렇죠. 한국에 도전하러 온 벼룩이라는 그런 그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정말 벼룩처럼 아웃복싱에 네. 능했던 선수고 이 경기에서 사실 타이틀이 날아갈 뻔했어요. 네. 12라운드 두 번 다운 시킨 걸로 확실하게 각인시키면서 다운은 시켰지만은 2-1 판정 얻어냈는데 그 전에 잃었던 점수를 만회하기는 조금 네. 힘들지 않나를 봤는데 근데 확실히 문성길 선수의 예전이었으면 그래도 이 빠른 발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5라운드 이전에 끝냈겠죠. 뭔가 반템포가 첫 늦은 항상 반템포 느린 그런 모습으로 12라운드에 겨우 두 번의 다운을 뺐고 확실히 이때는 네. 문성길 선수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두 번 하고 2-1 제 기억으로 2-1 판정으로 이겼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경기는 졌다고 봤어요. 아, 마지막 라운드에 두 번 다운을 빼앗았지만 유효타가 거의 없었으니까 워낙 포인트를 많이 잃고 네. 그 리차드슨의 발을 거의 잡지 못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거의 이제 잡아갈만 하니까 경기가 끝나버리네. 하지만 국내에서 이제 홈타운 디시전에 의한 판정으로 뭐 승리를 거뒀다고 그렇죠. 봐야죠. 지명방어죠. 네. 정말 그 전성기에 한 2년, 1년, 2년 전에 문성길 선수였다면 리차드슨을 충분히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참 이 샵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야, 공격도 이렇게 단조롭구나. 아까 얘기하신 보디 몇 방이면 충분히 다리를 묶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끝까지 안면 쪽으로 손을 내면서 발을 묶으려고 했던 그 시도도 좀 단조로웠던 것 같고 예. 아무래도 경 기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까 서두에 그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그 단점이 이제 점점 부각이 되면서 좀 더 경기력이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었고 체력도 아니었고 그렇죠. 체중 감량도 많이 힘들었을 많이 것 같고 컨디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때도 현역 복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과 영양 섭취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던 시기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도 또 기량을 갉아먹는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좀 졸전이었어요. 네. 그리고 문성길 선수가 그동안 그 KO가 아닌 승리는 전부 부상 판정 승이었는데 처음으로 그 제대로 된 판정을 이제 갖고 그 7차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되죠. 장수 챔피언으로 일단 그 7차 방어 예, 그 롱런 세 번째였죠. 한국에서 세 번째 7차 방어전 성공. 그러네요. 예. 뭐 장종구 선수와 예, 유명호 선수에 빼고. 이어서 세 번째 7차 방어가 됐고요. 아 그리고 이제 4개월이 지나서 93년도 2월에 그 두체급 세계 챔피언 그 일라리오 사파타를 맞아서 8차 방어전을 치릅니다. 사실 이때 문성길 선수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파타가 워낙 또 잘하는 선수였고 기억하고. 자기가 지면 세 체급의 석권의 그 희생자가 되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문성길 선수답지 않게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쨌든 통렬한 그 1라운드 KO로 끝났어요. 일라리오 사파타.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셨군요. 다른 시합에 비해서 많이 기뻐하시는 네, 그렇던 것 같아요. 이 시합 보면 링사이드에 그 원로 탤런트 사미자 씨가 와 있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영상으로 살짝 기억이 나는 것을 비치는데 일라리오 사파타 그때 뉴스에서 KBS 뉴스에서 다루는데 뭐 장종구랑 1승 1패를 주고받은 아주 강자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문성길 선수보다 나이도 훨씬 많았고 거의 반 은퇴 상태 아니었을까요 이때? 아 그렇진 않았어요. 네. 활동은 계속 하고 있을 때요. 말 그대로 라이트 플라이에서 최절정기를 다 보냈고. 플라이스도 어느 정도 러시아로 예, 선수였고 예. 마지막 파나마 선수 예. 그 문성길 선수 같은 하드펀처들이 되게 그 1라운드 KO가 예. 많은데 예. 문성길 선수는 특이하게 이게 유일한 1라운드 KO 승이에요. 한번 그러네요. 예, 이렇게 우승을 거둔 적이 없었고 이제 그 커리어 말년에 가서 예. 1라운드 KO 우승을 처음 이제 겪게 됩니다. 근데 그 경기 끝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진짜 좋아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시합보다 유독 좋아하는 자기가 상대하기 제일 까다로운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또 약간 일라리오 사파타도 발을 좀 잘 쓰는 선수고 또 기교도 있고 왼손잡이고 하다 보니까 또 경험치가 역대 상대했던 선수 중에 가장
경력이 또 화려했던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전시합이 이제 또 그렉 리차드슨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 그렉 리차드슨도 거의 30대 중반에 갖고 온 많은 나이였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헤맸는데 비슷한 나이대에 더 연륜이 있고 더 까다로운 스타파탈 상대로 자기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또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파타를 이제 통렬하게 1라운드에 누여버리고 8차 방어에 성공을 하는데 5개월 후에 그 벌어진 방어전은 정말 고전이었습니다. 시합 저는 졌다고 봤어요. 아, 졌다 했는데 또 2대1로 이기더라고요. 특히 그 아르헨티나의 도전자 그 카를로스 살라자르를 상대로 7월에 이제 9차 방어전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시합 보면 뭐 이 시합도 뭐 어디죠? 저기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인가? 거기 좀 되게 크지 않은 경기장에서 그래도 나름의 꽉 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합을 했는데 경기장까지 기억하시네요. 네, 아니 저 봤거든요. 저는 친구랑 같이 봤는데 이 시합이 좀 문성규 선수가 맞아서 그런지 이게 피가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6라운드에 이 시합도 6라운드에 좀 종료하고 들어갔는데 시합이 바로 7라운드로 이어지지 않고 약간 부상 판정을 노렸는지 피 흘린 채 닦지도 않고 피 흘리 뚝뚝 떨어진 채 문성규 선수 계속 코너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서 되게 막 산만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문성규 측에서는 부상 판정을 노렸는데 심판은 아니다. 저 가격이니까 여기서 문성길이 안 나오면 뭐 TKO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 나중에 잡지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문성규 7라운드에 다시 했는데 또 12라운드 살짝 반짝이 다운까지 돼서 야 이건 졌다 했는데 이기더라고. 또 2대1로 이기더라고. 판정 결과는 또 희한하게. 아무튼 이 9차 방어전은 굉장히 약간 좀 뒷말이 많았던 시합인 것 같아요. 이 아르헨티나에서 현지 중계진까지 와서 방송을 했던 것이 카메라로 보여줬거든요. 네, 해설자 캐스터까지 같이 왔던. 그래서 많은 복식 팬들이 얘기하듯이 뭐 전성기 때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컨디션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성규 선수. 아마 예, 이 시합 끝나고 뭐 좀 그런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가 수 20대 후반만 되면은 노장 취급받고 은퇴 얘기가 나올 시간인데 이때는 실 나이가 지금 뭐 30살이 훌쩍 넘었네요. 33살 한국 나이로 뭐 33살이었으니까. 아마추어 때 그렇게 많은 또 다 몸이 자체가 고갈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질적인 졸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컨디션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좀 노쇠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자연사하는 과정이라고. 유명우 선수가 마지막 저 재탈환하고 1차 방어를 하셨을 때 그 느낌을 호성노 위치죠. 네. 그 느낌을 문성현 선수가 이 시점에는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해요. 살라자르는 사실 문성길 선수가 참 하기 좋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죠. 힘 있고 힘 좋고. 그렇죠. 이렇게 힘으로 좀 맞붙고 네, 기교가 좀 덜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펀치도 없었어. 36승 중에 14KO인가요? 네. 외려 그 없었고. 위협적인 그런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 참 그 해볼 만한 선수였는데 문성길 선수가 아무래도 그 정말 에이징 커브가 이제 완전히 들어서서 마지막 그 단계를 이제 가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전한 시합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합 벌어지기 전에 뭐 오니즈카랑 통합전 얘기도 좀 신문지에서 신문지상에서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문성길 선수의 그 왕성한 그 전투력이 있을 때 뭐 92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럴 때는 꼭 그 스페인에서 코나두 뿐이 아니라 뭐 일본 원정 방어를 얼마든지 가도 그 좀 자신 있게 승리할 수 있을 그런 기량이 있었을 때였는데 88 프로모션에서는 어쨌든 계속 국내에서의 방어전만을 고집했었으니까 아쉽죠. 육군 현역병 신분이었던 게 결국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은퇴란다. 그 전역을 언제 했나요? 제가 알기로 군대 가서 6차례 방어전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6차 방어전까지라고 한다면 아마 7차 방어전부터 좀 7차나 8차부터 이제
현역 일반 그러니까 전역하고 시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좋은 시절을 다 군대에서 보내버린 거죠. 흔히 말하는 대로. 그렇군요. 그럼 원정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88 입장에서 얼마나 보내고 싶었을까요. 이제 중계권이 협상도 난항에 부딪히는데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일본에 무대 몇 차례 세우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는 국내에서 흥행을 한다고 반드시 수익성이 있다는 보장이 그렇죠. 없을 때였으니까. 차라리 좀 거액 보장받고 일본에 한 두세 차례 방어전 했으면 본인도 좋고 프로모션 입장도 좀 뭔가 트이고 자금 운영이 트일 텐데 여러 가지로 좀 이 군 복무가 예, 참 발목을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그 문성길 선수의 그 호쾌한 그런 모습은 리차드슨 경기부터는 보기가 좀 어려워졌고 그래도 마지막 라운드에 다운은 뺏었고 그치. 뭐 경기 내용은 좀 밀렸지만 뭐 마지막 라운드 두 번의 다운으로 인해서 뭐 이겼다고 했을 때 큰 부담은 없었던 시합이었는데 살라자르전은 달랐어요. 이건 완전히 진 경기라고 보여졌었는데 그 어쨌든 문성길 선수의 손이 올라가면서 9차 방어에 성공을 했고 그때 막 관중 속에서 에이 하는 소리 났던 것 같아요. 약간. 많이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문성길도 다 됐구나 네. 이제 이런 그 평가도 좀 많이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4개월 뒤에 그 호세 루이스 부에노와 포항에서 가진 경기가 문성길 선수의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시합은 그래도 3라운드 한번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홈타운 디시전 하면 이겼다고 해줘도 뭐 홈타운 디시전이 아니라도 네. 그냥 일반적인 그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거 한 두 점 정도는 이긴 시합 같은데. 어쨌든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 홈닝이고 네. 그래도 문성길 선수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긴 시합이죠. 이긴 시합으로 부에노손이 올라가서 좀 황당했었습니다. 9차랑 10차랑 이게 바뀐 것 같아. 판정이 바뀐 것 같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레코드를 보니까 이 문성길 선수가 이게 파나마 선수한테는 정말 강했는데 이 의외로 멕시코 선수들한테는 속 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했네요. 이게 커리어 말년에 붙어서 그런지 뭐 멕시코 선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끝물 그러니까 끝물이라고 이게 뭐 멕시코 선수가 하필이면 끝물에 또 몰리다 보니까 로마니아 뭐 종료 TKO로 잡았다지만 살르자로도 뭐 그렇게 기교가 뛰어난 선수도 펀치가 좀 강했던 선수고 부에노는 뭐가 강했죠? 뚜렷한 장치가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은데 전적도 제가 알기로 23승 중에 17KO인가 있었고 뭐 펀치는 좋았었는데 네, 패가 좀 많았었고요. 패가 있었고 좀 투박한 스타일이었죠. 네, 결국 뭐 예정된 수순대로 가사하라 신지인가요? 아, 가와시마 히로시입니다. 이 선수한테 타이틀을 넘기고 일본에서 네. 완봉패를 당했죠. 판정으로 가와시마가 넉넉하게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1차 방어전이었죠, 이게 이 선수가. 그렇죠. 바로 그 뺏자마자 가서 이제 뜬 건데. 가서 좀 이제. 네. 그러니까 문성윤 선수가 이게 실력으로 진 시합들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두세 시합. 그거 보면 참 아쉬워. 부에노만 입었어도 어쨌든 문성윤 선수한테 일본 원정전이 한번.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럼 본인도 좀 큰 돈 벌고 프로모션도 이제 좀 큰 돈 벌고 좀 풀리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또 문성길 선수의 불가사의한 능력을 생각하면 그렇죠. 일본에 원정 가면 또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을지 모릅니다. 가와시마 때려 눕혔을 수도 있어. 진짜 초장에 때려 눕혔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다른 선수가 아니라 문성길 네, 선수기 네,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해보는 이런 그 네. 희망을 또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사실 이 마지막 네. 두 번의 방어전 카를로스 살라자르와 호세 루이스 부에노의 전 이 두 경기의 대전료를 당시에 그 88 프로모션의 어떤 일로 인해서 네. 문성길 선수가 결국은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못 받는 거죠. 결국은 받지 못하고 본인이 용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마무리가 됐지만 뭐 자세한 내용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확실히 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언급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번의 경기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았다면 경기 내용이 달라질 수 이렇게 그냥 허무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특히 같고 특히 부에노시아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 이후에
그 문성길 선수의 3기 모습을 네, 저희가 네. 또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주니어 패드급의 3기. 그렇죠. 슈퍼벤텀급으로의 어떤 그 정말 감량고에서 벗어난 그 문성길 선수의 그 장기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한 경기더라도 그런 그쵸.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네. 뭐 문성길 선수 본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본인도 그 기억은 제가 확실히 나는데 그때 그 파이트머니적인 면에서 그 깔끔하게 정리가 됐더라면 본인은 새 체급을 제패하고 싶었고 또 가능한 얘기였다고 컨디션이 만약에 주니어 패더급으로 갔으면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해서 아마 새 체급을 제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남기시더라고요. 감량고에서 뭐 한 2, 3kg 정도 여유를 3kg 정도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 또 박찬영 선수가 벤탄급에서 한 체급만 올려서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일본에 물론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그렇듯이 문성길 선수도 또 다른 그런 또 실력이 또 숨겨져 있던 그런 저 주먹 그 파괴력이 또 그 체급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94년도에 만약에 한 체급을 월장했다는 가정하에 WBA가 이때는 바스켓이었을까요? 그렇죠. 아마 WBC는 사라고사? 다니엘 사라고사, 뭐 헥토르 아세르 산체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테리아코 뭐 이럴 때입니다. 뭐 문성길이라면 뭐 중남미 보내도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뭐 안정된 챔피언의 시기는 아니었죠. 네. 사라고사가 주고받고 주고받고 네. 하던 시절이어서 아 문성길 선수가 사라고사랑 붙었다면 정말 지저분한 경기가 됐겠지만 나름대로 재밌었을 거예요. 바스켓스하고도 괜찮지 않을까요? 펀치 대 바스켓스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하다고 봐요. 윌프레도 바스켓스가 박찬영 선수나 최재원 선수 같은 기교파한테는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타이밍이라는 그쵸, 게 있는데 느린 펀치, 롱 펀치를 치는데도 최재원 선수같이 빠른 선수, 또 일본의 가사이 유이치 같은 그런 선수들이 그 펀치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이론적인 설명이 좀 불가능하고 그런 기교파들을 요소요소 잡아내는 타이밍이 바스켓스가 그렇죠. 상당히 뛰어난데 외려 힘이 좋은 선수들한테는 고전을 많이 해요. 박찬영 선수가 정말 그 가지고 놀다시피 했던 무구르마 다쿠야에게도 고전 끝에 무승부로 방어를 했고 그 카우코 갤럭시가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바스켓스가 밀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혀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타이틀을 내주게 되는데 문성길 선수의 힘과 압박 이런 부분이라면 바스켓스를 좀 쉽게 잡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좀 갖게 돼요. 뭐 엘로이 로아스도 그 압박형 선수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약간 기교파라고 볼 수 있으니까. 펀치인데. 그 엘로이 로아스를 패더급으로 예. 올려서 잡았고. 11라운드에 정말 KO시킬 때는 센세이션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아벨라 안토니오 아벨라 선수도 또 압박형 선수네요. 그런 선수가 또 약한 면모를 보입니다. 박살나버리고. 그러니까 그 윌프레도 바스케스 같이 좀 상대에 따라서 그 차이를 보이는 네. 이런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비슷한 선수가 이제 산토스 라시아르죠. 뭐 신이섭이라든지 호주미슈이치 이런 기교파들은 정말 그 버드나무 가지 꺾듯이 그렇게 요리를 하는데 또 힘 좋은 선수들에게는 쉽게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권순천 선수와의 경기가 좀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그 기억도 나는데 또 그 반대적인 선수로 봤을 때는 박용균 선수 같은 경우는 그 기교파들한테는 또 약한데 또 야, 기교파들한테 강하지 않습니까? 기교파 선수가. 아니 그 최재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한국 타이틀 시절이었지만은 그때는 약간 이제 풀질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힘으로 들어오는 선수들한테는 오히려 박용균 선수가 또 더 한 수 위에 힘과 그런 맷집으로 또 능가했던 것 같고요. 별명이 불도저였잖아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상대성인 것 같아요. 이게 복싱. 최용수 선수도 정말 강자들한테는 불꽃 같은 투혼을 바랬는데 약간 좀 마스무라 겐지네 이런 급들한테는 의외로 잘 못 풀어가는 헤매는 선수. 아 지금 약간 지금 한 시간 넘어가면서 졸리실 것 같은데. 아 졸리진 않은데. 마스무라 겐지가 아니라. 마스모도 고지. 아 마스모도 고지. 아 마스모도 고지. 아 마스무라 겐진 여기구나. 네네. 마스모도 고지. 저는 그 시합을 진시합으로 봤거든요.
마스모스 두고 시대 최우수 시합을 진샵보다는 좀 고전했다. 네. 아, 아. 저는 좀 한두 점 한두 점 지지 않았나 그렇게 봤어요. 시합이 마스모토 고지 시합이 5차 방어전이었죠. 라크바 시합 다음인데 맞습니다. 라크바 시합 때처럼만 해도 충분히 여유 있게 이길 것 같았는데 의외로 막 시합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 하다케야마한테 무승부로 방어하고 또 세라우니한테 7차 방어전 또 기적과 같은 역전승으로 또 살아나더니 그때는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모토 고지가 박영준 선수한테 도전하면서 네, KO로 나... 그 어떤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그 후에 마스모토 고지가 아. 상당히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최용수 선수의 스타일도 좀 상성이 맞지 않았고 그러면서 좀 고전했던 시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 문성균 선수가 정말 그 세체급에 도전을 해서 그 슈퍼벤텀급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결국은 보지는 못했고 진짜요? 이런저런 이제 가상 대결을 통해서 저희가 뭐 궁금증도 풀어보고 이렇게 해보는데 정말 그 궁금한 부분은 카오사이 갤럭시와 주니어 벤텀급 슈퍼플라이급에서 그 전성기 시점에서 맞대결을 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런 부분이에요. 뭐 문성기 선수가 저는 뭐 여기 나나코나도 전부터 톨사 풍스퍼 요 사이의 기량 91년도 딱 정확하게 딱 요때 기량을 꼽아서 서울에서 예, 한다면 충분히 카오사이 갤럭시 뭐 KO 시키는 그림은 못 그리더라도 예, 판정으로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갤럭시와 문성길 가상 대결은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예, 주니어 반탄급 얘기할 때 있었죠. 예,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카오사이가 왼손잡이냐 아니냐 이거는 문성길 선수한테 전혀 고려대 상이 아니고 둘이 치고 받았을 때 누가 먼저 누구 내구성이 더 견디냐.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쌓은 업적이라든가 뭐 그런 그 전적 이런 걸 놓고 저울질해서 누가 우위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두 선수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그 한 번에 어떤 결론이 딱 도달할 것 같지 않고 열 번 쌓았을 때 누가 몇 번 네. 정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이건 어떻게 보세요? 19차 방어전에서의 대전 상대의 질. 문성길 선수 9차 방어전에서의 대전 상대 질로 본다면 좀 밀도는 문성길 선수가 좀 더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카우사이 갤럭시하고는 아. 앞선다고 아, 보여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코토도 있고 뭐 좀 철진한 선수들도 몇몇 포진돼 있지만 이 어디죠? 아니 누구죠 이게? 칼루로스 살라자로도 WBO랑 IBF에서 챔피언을 지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추후에 이제 지내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결코 문성길 시절에 약자라고는 폄하할 수 없는 선수고 그런 걸로 본다면 좀 문성길 선수의 이 9차 방어전은 굉장히 순도가 높은 방어전이었다라고도 저도 평가가 되어집니다. 근데 카우사이 갤럭시도 만만치 않아요. 그 누구 있죠? 그때 결정전을 가졌던 에우세비오 에스피날도 상당한 강타자였어요. 그 갤럭시보다 더 뛰어난 그 펀처라고 그래서 에스피날에 이제 타이틀을 가져간다는 그런 설이 많았었는데 어렵게 이겼죠. 갤럭시가 그 경기에서도 다운을 당했는데 그 다운으로 카운팅은 안 됐어요. 그냥 바로 시켰지만 바로 이제 또 KO 시키면서 뭐 이렇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었고 워낙 반짝이었다 보니까 다운이 그렇죠. 무릎을 확실히 꿇었는데 그냥 카운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국에서는 주심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또 뭐 김용강 선수도 있고 뭐 예, 라파엘 오르노 아, 장태일 뭐 맞네요. 그리고 딱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최창호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또 원정 방어전이었고 엘리 피카를 아. 인도네시아에서 또 이렇게 했었고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 이스라엘 콘드라레스 그 선수도 샌드 선수인데 그렇죠. 그리고 데이빗 그리만도 나중에 그 세계 챔피언이 되는 선수인데 아, 갤럭시에게는 꼼짝을 못하거든요. 근데 갤럭시 시합이 최창호 엘리 피카를 딱 두 시합만 원정인가요? 아닙니다. 그 콘트레라스 시합도 이태리로 원정을 아, 했는지 제3국으로 예, 덴마크에서 했는지 그렇게 원정이고 최창호와는 국내에서 했고 마스무라 겐지와 두 번을 일본에서 아, 했고요. 일본도 갔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갤럭시가 뭐 19차 방어의 그 외관도 화려하지만 내실도 있어요. 아, 그중에 또 16번을 KO로 방어를 그치. 하다 보니까 아, 해외도 많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특히 엘리피카라고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 시합은 아, 그 경기는 대단했어요. 격전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아까 김영문님 말씀은
문성균 선수가 뭐 6대 4로 유리하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5대 5? 어? 예,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갤럭시 선수를 가장 괴롭힐 수 있는 선수는 그 시합 내용을 말고요. 결과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선수는 그 문성균 선수가 가장 뭐 나나코노도 선수와 문성균 선수가 가장 주니어 반단급에서는 가장 그래도 확률이 좀 많지 않나. 근데 결코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서 갤럭시 선수에게는 그 갤럭시 선수가 물론 다운도 당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다운들이 본인의 그 화력에 의해 화력이 너무 이제 강한 이제 두들겨 들어가다가 반짝이로 된 다운들이었지 그것이 뭐 상대 선수들한테 그 공격적인 측면에서 밀리고 있다가 맞은 그런 다운이 아니라 그 반짝이 다운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선수와 문성균 선수가 붙었을 때는 이거는 뭐 확률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그 타이밍의 싸움으로 언제 누구의 펀치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끝날 것 같아서 저는 뭐 5대 5로 생각합니다. 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근데 그 나나코나두와 스페인에서 갤럭시가 붙었다면 문성길 선수처럼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담 못 하거든요. 의외로 끌려다녔을 수도 있고 코나두가 네. 이겼을 가능성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는 어떤 컨디션으로 어떤 장소에서 장소가 특히 중요한 네. 것 같아. 누가 개최하느냐 이런 부분이 정말 그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것 같아요. 네. 무슨 대결이든 그렇죠. 프로복싱이라는 것이 팽팽한 승부에서는 그런 그 가외적인 변수가 승부를 많이 가르기 때문에 뭐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팬들의 입장에서는 카우코 갤럭시 선수와의 시합이 너무 뇌리에 남아가지고 그쵸. 많은 비관적인 얘기들을 네. 많이 하시는데 그건 복싱은 엄연히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아까 경기고요.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 카우사이 갤럭시를 제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슈퍼플라이급 출신의 챔피언을 뽑으라면 저는 조인주 선수한테 한 표를 던집니다. 작정하고 그냥 한국에서 치고 빠져버리면 과연 그 빠른 발과 강인한 체력을 카우사이가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가정이지만. 12라운드의 그 조인주 선수의 빠른 발이라면 네. 아웃복싱이 가능할 거라고 네. 보여져요. 그리고 뭐 참 주니어 벤터맨 좋은 카드가 아시아권에서만 해도 되게 좋은 카드가 많네요. 제리 페날로사도 있었고 또 홍창수 선수도 뭐 가와시마 선수도 좀 나름 명칭판이에요. 테크닉이 좋았죠. 네, 그렇죠. 뭐 이승구 선수 또 이겼고. 네. 그러고 보면 참 이승구 선수도 안타깝네. 두 차례 일본 언저. 이승구 선수는 원래 플라이급 선수인데 물론 네. 신장도 있었지만 네. 원래 그 나중에 어떻게 그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그게 체급을 올리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이제 90년대 한국 복싱이 그 비즈니스가 약해지면서. 그렇죠. 원정을 안. 그러니까. 그 불리한 원정을 꼭 감수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승구 선수도 플라이가 아닌 주니어 벤텀의 일본에서 챔피언이 있다 보니까 불려간 거고 차남은 선수도 주니어 플라이급 선수예요. 네, 거기서 동양까지 이 선수가 동양 챔피언 할 때 연속 해외방어을 하면서 그렇게 유망했는데 한 체급 위 그것도 그 최강 챔피언이던 그 유리 아르바차코프에게 예. 도전을 해서 잘 싸웠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제 체급을 찾아가지 못하고 박재석 선수도 플라이급 선수죠. 그렇죠. 하지만 갤럭시에게 도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90년대 뒷받침이 안 되면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보여져요. 유망주들이 사장이 됐죠. 많이 사장이 되고 또 뭐 현대 프로모션의 김진호 선수도 태국으로 갔잖아요. 차나토퍼에. 김진호 선수는 그 정체급에서 지명 도전한 겁니다. 랭킹 1위였기 때문에. 부르질 않더라고요. 또 현대에서 박영균 선수랑 최희용 선수는 다 국내에서 도전을 시켰는데 김준호 선수는 또 그때가 끝물이 아니었을까요? 뭔가 현대 프로모션의 끝물. 아니 그 뒤로 또 최용 선수가 챔피언이 되니까 예. 그건 좀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마추어 유망주를 또 뭐 나름의 선수에 따라서 어떤 그 당시의 상황과 뭐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네. 그러면 참 80년대 와타나베 지로도 있었고 그렇죠. 아 참 와타나베 지로와 문성균 선수의 대결은 문성균 선수 본인 이제 말씀으로는 제일 하기 편하다. 한 손으로도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게 말씀하시면은
한 손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와다나베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라미레스 방어전 때 그 와다나베가 죽자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선수한테는 저 와다나베 지로가 굉장히 약한. 그리고 또 권수철 선수도 일본에서 했을 때 그렇게 좀 저돌적으로 물론 뭐 버팅도 있었지만 저돌적으로 밀려 들었을 때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권두선 선수 주먹이 그날따라 참 잘 맞아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았고, 뭐 그런 선수와의 상대성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문성희 선수를 일본에서 했다 그래도 와다나베 진호가 이긴다는 그림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성기 선수는 세대를 초월해서 어느 대륙의 어떤 명챔프랑 직접 원정을 가도 그림이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선수인 것 같아요. 문성희 선수가 그 윤석환 선수가 허용했던 그 카운터 블로에 뭐 반짝이 정도 한 번 정도는 당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밀고 들어가다가 네. 뭐 그렇지만은 그거를 뭐 밀리면서 이렇게 난타 당할 것 같지도 않고요. 문성희 선수가 오히려 그 민성희 선수의 KO승에 좀 무게가 실리는데요. 와다나베지로 선수가 생각보다는 그 인파이터들한테는 좀 약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성현 선수가 어설픈 뭐 복싱으로 보이겠지만은 어설프 복싱으로 봤다가 그렇죠. 와다나베 선수가 좀 큰 코를 다칠 것 같은 그런 자기만의 그 발 빠르고 발 잘 쓰는 스텝이 좋은 선수를 잡는 자기만의 그 뭐라고 리듬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문성현 선수에게는. 그 말씀하실 때 보면 확신에 차시더라고요. 저는 외려 문성길 선수가 이제 해외 선수들과는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국내 선수요? 프로에 데뷔해서 한 번도 국내 선수랑 싸워보질 않았어요. 그 데뷔 전부터 은퇴할 때까지 다 외국 선수, 정상급 선수들을 상대로 했었는데 국내 주니어 벤텀 또 벤텀에 좋은 선수들이 동시대에 많았잖아요. 허준 선수. 그렇죠. 뭐 허준도 있고 하다못해 이은식 선수나 이은식 장기열 선수, 박찬영 선수. 또 뭐 이영철 선수와 또 비슷한 시기였죠. 네. 뺏기고 다음 해 이제 이영철 선수가 챔피언이 되니까 뭐 이런 선수들과 또 글러브를 섞었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라이벌전을 한 번도 또 못했다는 것이 그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문성균 선수 이름이 그 레벨 자체가 높아서 네, 라이벌전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지금 거론하신 분들하고 만약에 시합이 있었다고 해도 문성규 선수가 누구한테 이렇게 좀 졌을 것 같은 선수가 지는, 딱히 떠오르진 않아요. 지는 그렇죠. 지는 그림이 딱히 그려지지 않고 많은 어떤 선수 어떤 분들은 뭐 이영철 선수의 연타로는 그 프로의 물이 뭐 문성규 선수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우리나라 역대 라이벌전 아마 프로 대표들의 라이벌전을 봤을 때 뭐 오영세 문태진이라든가 황정환, 유한길, 그 다음에 뭐 민병용, 이왕섭이라든가 대부분의 선수가 뭐 아마추어에서 각광을 받고 있던 선수들이 프로에 와서 쓴맛을 봤어요 초반에. 그거는 그래도 이제 프로와 아마는 좀 다르다는 그런 이제 뭐 기교에선 딸릴 수 있을지라도 뭐 그런 면이 많았는데 문성희 선수는 좀 예외 같아요. 왜냐하면 문성희 선수는 프로 태초부터 아마 때부터 프로의 그 기질을 갖고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글쎄 그 한국의 어떤 선수라고 붙어도 누구한테 이렇게 질 것 같은 선수는 안 떠오르네. 그죠. 동양 챔피언, 세계 챔피언 중에서도. 어쨌든 오늘 3주에 걸쳐서 그 이성렬 이사님이 그냥 한풀이를 실컷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성길 선수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 또 그 문성길 선수가 저평가될 때마다 참 마음 아파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예, 그게 지금 뭐 다 뭐 생각이 틀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 재미난 그런 회상이었고 또한 상상이었습니다. 3주에 걸쳐서 그 특급 챔피언이었죠. 우리의 그 마음에 남아 있는 돌주먹. 그 문성길 선수에 대해서 커리어도 한번 회상을 해보고 이런저런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문성길 선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기로 네네.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다른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더 좋은 재미난 주제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도록 또 좋은 소재거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뭐 종식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같이 그 생활하는 시기가 멀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지금 녹음하는 날짜는 오늘 10월 22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방송될 쯤이면 아마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을 좀 가져보는데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